자, 열어보시면 와, 비주얼 루트모. 이게 보시면 안 뒤집고 안 타고 연기가 안 난다는 거죠. 연기가 뭐 엄청나게 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장비빨입니다. 장비빨. 국내 호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호텔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펜션, 고급 펜션들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죠? 네, 빨간 헬멧처럼 생겼는데, 자, 이게 한번 사면 평생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사면 평생 쓴다. 네.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주택 직거래는 캠핑재고.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재고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자, 고기도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이거 바베큐 그릴인데 가스 방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차콜이 들어가 있어서 불만 붙이면 되는, 네, 그런 상태고. 옆에 또 보시면 조금 작은 스타일의, 네, 바베큐 그릴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큽니다. 문을, 아, 덮개죠, 덮개를 이렇게 열 수 있는, 네, 좀 큰 부분도 있고. 자, 요거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 아, 이렇게 해서 뚜껑 좀 열리네요.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보시면 되게 예쁘죠? 헬멧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보시면 뭔가의 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 아, 전원생활, 또 마당이 있거나, 아니면 또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집에 있을 때, 손님 오셨을 때, 마당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고기를 구워 먹게 쓰이는 바베큐 그릴입니다. 자, 물론 이런 그릴들을 저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저가형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몇 번 쓰고 버릴 수 있게끔 만든 것도 있고, 좀 약간 한두 번 쓰고 나면 좀 막 녹슬고 그런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들은요 프리미엄급 바베큐 그릴입니다. 스위스 브랜드, 여기 써 있죠, 아웃도어 셰프, 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들 종류별로 한번 나열해 놓고, 요거를 좀 평소에 이런 제품들 사고 싶었는데 정보가 많이 없었던 분들, 요 영상 보시고 한번 가격부터 해서 종류별로 그리고 용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바베큐 그릴만 10년 동안 파신 분입니다. 조익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위스 아웃도어 셰프 바베큐 그릴 수입 판매하는 비츠레제 조익선입니다. 10년 동안 그릴만 파셨습니까? 네, 열심히 고기 꾸면서 그릴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지금 구운 고기가 대체 얼마나 됩니까? 아, 웬만한 요리사보다 훨씬 많죠. 고기 진짜 많이 꿨죠. 이 브랜드만 지금 계속 판매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아웃도어 셰프하고, 네, 예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릴메이트하고 두 가지 팔고 있습니다. 자, 아웃도어 셰프만 고집하신 이유가 뭐예요?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아, 아웃도어 셰프의 그릴은, 네, 가스 그릴과 숯그릴, 즉 차콜 그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숯그릴, 차콜, 네, 그릴에 보시면 모든 그릴들은, 네, 우리가 마트에서 팔거나 모든 그릴들은 욕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아, 바로 그냥 직화죠. 네. 네. 그래서 내가 고기를 구울 때 기름이 떨어지고 타고, 네, 연기 나고, 또 내가 고기를 오래 굽는 스킬이 생기면 바베큐를 하기가 편합니다. 네. 근데 아웃도어 셰프는 이 깔때기. 깔때기라고 표현해요? 정확한 표현. 꽃갈, 정확하게는 꽃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깔때기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이 깔때기를 놓고 숯을 피워놓고 기름 끼는 고기를 놓으면 고기가 기름이 가운데 모아집니다. 그래서 불하고 기름하고 안 만나니까 연기 발생을 안 시키고, 기름하고 숯하고 안 만나니까 제처리가 편해요. 또 누구나 손쉽게 바베큐를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네, 이것은 가스. 두 번째 가스 그릴인데, 네, 가스 그릴은, 가스 그릴도 마찬가지로 깔때기가 있네요. 깔때기가 없으면, 네, 고기를 구우면 숯보다 더 불이 막 붙고 힘듭니다. 근데 이 아웃도어 셰프 그릴은 이 깔때기에 의해서 고기를 딱 불을 켜고 놓으면 기름이 가운데 모아져서 이 기름바지로 빠지게 돼 있고, 밑에 기름바지로? 아, 네. 네. 그래서 고기를 뒤집지 않고 연기가 안 나고 불 조절이 쉬워서 누구나 손쉽게 바베큐를 할 수 있으며, 이 깔때기, 즉 꽃가를 반대로 놓으면, 네, 여기에 보면 세 개의
꼬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냄비를 올려서 웍요리, 볶음요리, 탕요리, 스테이크, 모든 요리가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네. 약간 작은. 요건 좀 작은 사이즈인데, 첼시 420이라고 해서 42cm인데, 얘 모든 기능은 같은데, 얘는 포터블용으로 해서 캠핑 갈 때 원터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 갖고 다니시, 여기 네, 보시면 그래서 옆에 지금 가방이 이렇게 있는데. 딱 넣어서 네.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어, 사이즈가 크진 않네요. 네, 42cm고 딱 겨보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딱 다 들어가서 딱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고 와서 네. 현장에서 설치해서 바로 쓰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도 있고 네. 가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아 이거 정말 경치 좋은 데 가서 라면 하나 먹는다든지 볼 때 정말 편하게 사용할 가스로 수 있습니다. 쓰는 거니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저것도 나중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궁금하신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지금 봤던 제품. 네. 요게 지금 가스. 요게 네, 가스 지금, 제품. 요게 지금 보시면 바로 요 제품. 요거죠, 요거. 네, 요 사이즈인데 네, 요거죠. 디자인만 다른 네, 겁니다. 가스고. 네. 요게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봤던 수제품. 여기 보시면 요거죠, 요거. 요겁니다. 네. 자, 요거를 한번 지금 먼저 불을 붙일 텐데 아. 대표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 제품의 이제 특징을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숯은 불 붙이는데 힘들어, 불편해, 모든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릴을 쓰다 보면 왜 좋은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릴들은 침미 스타터나 이런 걸 가지고 불을 붙여서 넣습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은 자, 지금 먼저 보시면 이 안에 착화를 지금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착화제, 착화제죠? 네. 착화제. 제가 착화제가 없으면 신문지로도 이건 가능한데, 여기서는 네. 착화제로 하는데, 그냥 착화제에만 이렇게 불을 붙여주시고, 네. 이 아우토시프 그릴은 뚜껑을 덮어야만 불이 붙습니다. 아, 그래요? 열어놓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여기를 열어놓으면 불이 붙는 방식입니다. 아, 이렇게 안에 보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공기의 흐름에 열역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불 이렇게 딱 놓고 그 다음에 고기 작업을 해서 딱 넣어놓으면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덮개 위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게이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 온도 게이지. 바베큐는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희가 불을 붙였는데 네. 얘가 250도가 올라가면 그때 고기를 넣을 겁니다. 아, 250도가 최적 포인트입니까? 네, 아니 250도가 되면 온도계가 바로 있고 불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실제 내부 온도는 한 130도, 40도 되고 불이 막 듬성듬성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넣어놓고 딱 덮어놓으면 네.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장시간 동안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게이지가 얼마를 가리켰을 때 고기를 넣는 게 최고입니까? 여기서 250도. 요 250, 요 위에 네. 250? 네, 그 대신 온도계가 불이 붙는 쪽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으면 네. 180. 아, 반대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네, 자기가 뚫어서 할 때. 아, 알겠습니다. 온도계 그렇게 뭐 자작하신 분도 있나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아우토시프 그릴은 네. 온도계가 다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네. 다른 그릴들은 온도계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사서 뚫어서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아, 많죠. 아, 그런 경우. 그렇죠. 앞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은 화씨고 오른쪽이 네. 섭씨죠. 네. 이쪽이. 섭씨 250도가 됐을 때 고기를 올려놓는 게 최적의 포인트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벌써 20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조금 더 있으면 네. 이렇게 불이 연기가 이렇게 막 올라오죠. 불이 붙느라고. 네. 그래서 밖에서 힘들게 불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릴은. 아, 한 번에 그냥 바로 착화제에 네. 차콜 넣고 하면 끝. 네. 3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불 붙이는 게 누구나 네. 할 수 있다. 네. 자, 이 상태. 이런 점화제가 없으면 신문지 네. 석장만 있어도 불이 다 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200도 넘어서 가고 있고요. 잠깐 좀 볼게요. 네. 네. 자, 또 촬영하신다고 고기를 또 사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백문이 불의 일견이라고 먹어봐야 네. 왜 맛있는지 누구나 할 수 있는지가 네. 나타날 겁니다. 삼겹살이고 바베큐는 통 게 모든 바베큐가 진짜 따지면 우리가 꺼먹는 그냥 로스팅이라고 해서 후라이팬에 꺼먹는 것도 바베큐에 속하긴 한데 네. 정말 바베큐는 슬로우 쿠킹 천천히 해서 두껍게 해서 꺼먹어야 맛있습니다.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 잘라서 넣습니까 그냥 바로? 아, 원래 다 넣는데 네. 여기서 오늘 꼬서 둘이서 먹기에는 닭고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해서 네. 제가 숯그릴과 가스그릴을 비교를 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왜 숯그릴과 가스그릴의 차이점이 이게 사람들이 네. 대부분 숯이 맛있어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맛은 숯이 맛있는지 네.
가스가 맛있는지는 한번 드셔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런 비교 영상을 찍는 것도 캠핑장 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기가 힘든 건데, 숙련된 솜씨 고기를 손질하고 계십니다. 네. 시즈닝은 네. 소금과 후추를 1:1로 해서 네. 요즘은 그라인더가 이렇게 좋은 것들도 있고, 본인이. 아, 모터가 다르나봐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으로 막 돌려야 되는 손으로 돌려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사람들한테 믹서에다 갈아서 네. 쓰라고 많이 합니다. 시즈닝도 해주는 게 좋죠, 일단. 그러죠. 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죠? 네, 그냥 좋은 고기는 네. 실제 안 하고 그냥 구워서 소금장에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시즈닝 한 후에 한 덩이는 이제 가스로 가는 거고 네. 한 덩이는 이제 숯으로 갑니다. 네. 뒤집어서 한 번 더. 자, 지금 이제 숯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 가스 그릴 요거 네.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자, 가스 그릴 일단 가스를 틀고. 네. 가스를 틀고. 네. 그다음에 꼭 뚜껑을 열고 여기서 가스 밸브를 돌리면서 점화 스위치를 눌러주면 불이 이렇게 붙습니다. 아, 바로 붙는 거죠? 네. 네. 붙으면 바로 올려요? 고기. 네. 이거는 딱 넣고. 네. 훈연. 우리 숯향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훈연 비스켓을 이렇게 한 두 개 넣으면 연기가 날 겁니다. 판매하는 거죠, 이것도 시중에서. 네. 아, 훈연 비스켓을 넣고. 네, 훈연 비스켓을 넣어도 되고, 네. 훈연 칩이나 네. 정크, 아무거나 훈연 종류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냅두면 돼요? 네, 이렇게 놓고 있다가 온도가 좀 올라가면 한번 줄여주면 끝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최대로 해놓은 거네요, 지금. 네. 이거 하나만 키신 거예요? 네, 하나만 킵니다. 아, 이게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브리스킷 같은 거나 폴드포크 할 때 저온으로 쓸 때. 아, 저온 쓸 때. 네. 하나서 최대로 해놓고, 네. 나중에 온도가 얼마 올라가면 줄이나요? 아, 얘는 한 300도 정도 올라간 다음에 연기가 좀 나면 줄일 겁니다. 아, 300도 올라간 다음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지금 이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네요. 아까 처음에는 250도 금방 올라갔다가 줄어들었어요. 네. 이유가 뭔가요? 아, 이제 불이 전체적으로 옆으로 붙느라고요. 아, 처음에는 그 네. 중심부에서 붙으니까 온도계 센서 쪽에 확 닿다가 네. 이제 그대로 차콜에 불이 붙으니까 줄어들 겁니다. 이게 지금 스위스 브랜드잖아요. 네. 스위스 브랜드고 네. 실제 만드는 건 중국에서 만드는데 범랑 코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랑 코팅이 어떤 네. 거죠? 범랑 코팅이 우리 흔히 말하는 세라믹 코팅을 하는 건데 네. 이 망도 개인들은 그거 평생 쓸 수 있는 망이 뭐냐면 이런 가위로 아무리 긁어도 긁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울 때 안 들어붙어요. 아, 이게 이 코팅을 중국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릴들을 보시면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스테인리스나 다른 것들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 많이 만들어요. 아. 이 그릴을 보시면 자, 이 고가의 그릴인데도 이게 그릴을 살 때 저 있게 기든 아니든 이게 긁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네. 오, 진짜 스크래치가 안 나네요. 네. 이 코팅을 함으로써 이 코팅 밖에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10년 넘게 저걸, 이게 네. 줄 다 손 써도 녹아는 안 나요. 제품이 이게 이제 프리미엄급 바베큐 그릴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러죠. 가격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가격대는 좀 비싼데 한번 사면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번 사면 평생 네.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사면 평생 쓴다. 네. 중국밖에 없는 게 아니라 생산을 중국에 사는 게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중국에 사는 게 아닌가? 아,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중국 독일에서 중국 공장으로 옮길 때 네. 저희가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스위스에서 한국은 기술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자기가 이게 도자기 코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도자기를 잘 만드는데 네. 한국은 우리는 도자기 기술이 밥그릇에 네. 많이 치중을 했고 네. 중국 애들은 밥그릇도 밥그릇이지만 이런 철판에다 코팅하는 기술로 발전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건축박람회에서 이 샌드위치 판넬에 범랑 코팅을 해온 업체가 있었어요. 중국 업체가.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는데 그게 정말 저는 보고 획기적이다 했어요. 그러면은 항상 건물이 새 거예요. 물만 뿌려주면 새 거니까. 아, 청소 필요가 없이. 근데 이게 바베큐 그릴의 범랑 코팅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외형 변화 없이? 외형 변화도 좀 원적이선이 나와요. 그래서 위아래가 익을 수 있고요. 또 모든 철판은 수위는 불을 때문에 녹이 납니다. 근데 범랑 코팅을 하면서 녹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외형 변화 없이 녹 안 쓸고 네. 오래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원적외선이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열이 안에부터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기를 뒤집지 않고 위아래로 동시에 익을 수 있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새 제품인 거고 네. 이거 몇 년 쓰신 제품이에요? 10년이요. 10년 쓴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외형은 뭐 전혀 변화가 없네. 약간 뭐 이렇게 흔적만 세월의 흔적만 좀 있을 뿐이지. 없고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전시를 많이 나가는데 네. 제가 전시를 하는데 5톤 차로 싣고 다녀요. 네. 내리다 떨어뜨리 갖고 아, 여기 찌그러졌는데 제가 이게 몇 년 지나면 녹나는지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이게 한 5, 6년 됐어요. 근데 보시면 이거 보세요. 녹 거의 안 났죠. 살짝 겉만 났죠.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 녹이 쓰는데.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사유리가 깨지잖아요. 네. 그게 그분이 깨지는 거죠. 아. 그래서 다른 그릴들은 온도계를 내가 구멍을 뚫었을 때 그 부분이 녹나죠. 아, 알겠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고, 요거는 가스 아까 켜놓고 있는데, 네. 요것도 몇 년 쓰신 거예요? 얘도 10년 넘게 썼을 10년.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어, 요건 약간 은색 비슷하게 코팅이 되는 거예요? 아, 얘는 그렇죠? 원래 고급형이라고 해서 네. 오닉스 색깔이에요. 아. 색깔이 원래 검정색과 이 오닉스, 남색, 누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확실히 이거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네. 지금 손잡이도 그렇고. 같은 크기인데 쟤하고 네. 얘하고는 가격이 한 1.8배 정도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베큐 그릴도 참 이게 종류가 많은데 브랜드도 네. 많잖아요.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웨버. 네. 그러니까 웨버나 덴쿡이나 카닥이나 네. 뭐 마스터빌트나 라폴레옹 이런 그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도 요즘은 다 봄난 코팅이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지만 걔네들은 그릴 자체는 오래 쓰는데 다리나 이런 게 약해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이 망에 이 꽃깔때기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애들은 소고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런 우리 꽃깔 깔때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기에 불편하죠. 아, 소고기가 상대적으로 기름이 덜 나오니까. 네, 네. 아, 근데 돼지고기는 기름이 많죠. 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기술이 없어도. 자, 뜨거운 여름에 내가 우리 가족이나 집을 딱 쳤다. 전원주택을 했는데 아니면 펜션에 갔는데 딱 갔어요. 고기를 누가 꺼야 돼요? 대부분 아빠, 남자들이 끊는데 뜨거운 열에 고기를 굽다 보면 땀 흘리죠, 뭐죠. 고기 먹을 때 되면 야 나는 많이 먹었어. 니네들 먹어. 근데 얘는 딱 넣어놓고 네. 놀다가 네. 같이 놀다가 아무 때나 시간 되면 잘라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뜨거운 열에서 고기를 구울 필요 없고 구우면 누구나 어우 너무 맛있다 최고다 아. 그런 찬사를 듣죠. 자, 구성품을 보기 전에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들어보시면 헬멧처럼 생겼죠. 네, 빨간 헬멧처럼 생겼는데 자 이게 여기 영국 메이드 인 요크셔. 요크셔가 영국의 요크셔잖아요. 네, 영국 애들은 잉글랜드나 UK를 안 쓰고 자기 지역으로 써가지고 사실 저도 이거 통관할 때 처음에 힘들었어요. 관세청에서 왜 UK가 아니고 요크셔냐 하고 야 얘네가 이걸 요크셔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쟤는 요크셔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영국산인 거죠. 네. 자, 요게 용도가 과연 무엇이냐. 자,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델리비타라는 브랜드인가봐요. 네, 델리비타라고 하는 네. 영국 이탈리아계 영국 사람들인데 우리가 진짜 사람들의 로망이죠. 피자 오븐. 이탈리아 하면 피자니까. 네. 자, 보시면 피자 화덕입니다. 화덕이에요, 화덕. 네. 이 안쪽에 지금 이 안쪽까지 보시면 상당히 깊거든요. 이 깊은 안쪽에 자, 지금 영상 보시면 자료 영상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장작불을 네. 여기 장작이 있는데 이렇게 장작을 넣고 피자를 굽는데 네. 피자가 1분에 하나씩 나옵니다. 아, 화력이 됐을 때? 네, 딱 올라가면 얘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기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오. 그런데 불이 너무 잘 타요. 100% 연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갖고 왔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벽난로 업체들이 정말 연구해보고 싶다는 제품입니다. 아. 왜 우리나라 모든 벽난로가 공기구가 없으면 공기가 흐름이 안 되니까 근데 불이 꺼져요. 그쵸. 지금 입구 여기밖에 지금 공기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불이 붙는 거죠? 여기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이건 작고 되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일 뿐이에요. 네, 얘 자체가 최대 무게가 30kg예요. 그래서 이게 이동할 때, 뭐 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손잡이예요. 30kg. 네. 야, 이거 가격도 비싸겠는데요? 비싸죠. 지금 사진, 영상 보시면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이 집에 설치하는 모습인데. 네. 디스플레이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건 피자, 네. 삼겹살 이게 아 삼겹살 제가 영상에다가 잠깐 얘기한 게 보면은 김치에다가 생 김치하고 생 삼겹살을 넣어갖고 하는데 2분 50초에 다 익어요. 저희 우리가 옛날에
3초 삼겹살을 해갖고 그 숯가마 같은 데다가 천도 올라가는 데다 삽에다가 그죠. 삼겹살 올려놓고 넣다가 빼면 3초 먹는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온도가 맥시멈이 540도, 55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안에 화덕에서 이 나무가 우리 보면 일반 장작은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두께가 되면 너무 화력이 세서 뭐 할 수 없어서 제가 이게 쪼갠 거예요 다. 이거 하나 이거 서너 개만 있으면 그 정도 500도가 올라가요 이렇게만. 이거만 있으면? 네. 그건 어떻게 붙여요? 착화제로? 그냥 착화제 넣고 토치로 착화제만 붙여놓으면 착 붙어요. 아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게 딱 놓고 그다음에 밀어 넣어주면 돼요. 여기밖에 없는데도. 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쭉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넣을 때도 보시면 여기에 바람구멍이 있어요. 아 여기 보시면 아니, 대롱이에요. 아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한번 자, 보여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피자리를 하다가 음식을 다 먹고 안 먹고 놔뒀어요. 그럼 불이 거기다 꺼질 때 불씨만 있으면 나무를 다시 넣고 얘를 이렇게 넣고 불어주면 우리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 제 또래 이상은 있을 건데 시골에 하면 불무라고 해서 불을 붙일 때 이렇게 막 풍무 풍기 그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불을 해서 풍로 뭐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불이 바로 붙어요. 아 풍로 역할을 해준다. 이게 있고 보시면 세팅이 돼 있어요 장비들이. 이건 피자 피자 넣을 때 있는 삽 피자 삽 그대로 넣어서 빼고 돌리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피자 커터. 피자 커터도 무식하게 이쁘죠. 자 근데 그 이거 피자 그냥 시켜 먹는 게 낫지. 아, 집에서 이거 언제 구워 먹고 있어요, 이거? 아, 피자가 1분에 하나씩 나와요. 그럼 가게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업용으로 써야 되는 거. 영업으로도 쓸 수 있지만 사실 영업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카페 같은 데에서 쓰기도 참 좋죠. 왜냐면 계속 피자 전문점이 아닌 데는 아,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이동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카페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소규모 그다음에 이게 요즘 6차 산업에서 체험 행사 하시는 분들 학생들 왔을 때 이게 제가 초창기 처음에 들어온 것들이 다 체험 행사 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잠깐 연기가 나니까 불을 줄이고 가겠습니다. 아 지금 얘는 연기가 이제 온도가 올라 300도가 됐죠. 오 300도 올라가서 300도. 자 이 상태에서 줄일 겁니다. 이대로 줄일 거고 절반으로 줄이네요. 네. 이대로 두고 그다음에 지금 연기가 나는 것은 훈연 칩 훈제. 아 뚜껑 열지 않습니까? 냅두니까 그대로. 자 여기도 지금 250도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숯도 지금 250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고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장갑 좀 끼고요. 아 오늘 재밌습니다. 고기도 굽고 지금 설명도 듣고 야 피자 화덕 저거는 정말 저 제가 아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저게 들어오자마자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 정말 그래도 딱 제가 전시장에서 한번 꺼주고 다 나갔어요. 다 팔렸어요? 네. 야, 그때 요리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에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저 제품? 네, 지금 제가 사실 홈페이지에도 그런 영상도 없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그냥 델리비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델리비타 이겁니다. 유튜브로는 아마 처음 공개되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산이고요. 헬멧처럼 생겼지만 빨간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죠? 검정색, 빨간색, 올리브그린 예쁘다. 그다음에 하늘색, 남색, 오렌지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거? 이것도 갖고 온게 주세요. 비쌀 것 같은데. 얘는 저희가 진짜 원래는 500만 원대 파리하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사시는 분들은 제가 전시장에서 300만 원에 이 5분만 팝니다. 300만 원에. 아 받침은요? 받침은 다 별도고 이것도 별도인데 이거 같은 경우 비싸니까 한국에서 만들어도 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300. 제가 340 정도. 자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2-6933-7800 6933-7800 빛을 해줘 요 번호로 전화하시면 요거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300만원대 파신다는 거죠. 네. 자 이거 근데 사진 보시면 영상 사진 나가겠지만 되게 세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장식해서 그렇게 또 가능합니까? 네 그것은 다 옵션으로 팔아요. 아 부족품 다 있어요? 네. 아 그렇게 가면 1000만원 넘어가겠는데요? 1000만원까지는 아니고 사실 이게 풀세트 하면 600 이게 원래대로 하면 800 얼마인데 제가 사면 600 정도면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300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 부산항까지 도착하는 금액이 290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것은 제가 이 피자 오븐에 대한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아. 이 사이즈가 좀 큰 것들이 음식점 들어가는 게 기본 3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1분에 몇 장이요? 한 장이요. 1분에 한 장이 네. 피자가 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없애서도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없애서도 많이 쓸 수도 있고요. 저 영국에서 그 사장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너 이거 한국에 해수욕장에 이거 갖고 다니면서 피자 팔으라고 써요. 해수욕장에 너 놀러 가서 딱 승용차에 갖고 가서 하면 되니까. 진짜 장작 화덕이니까. 네. 보시면 여기 약간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예. 네. 여기 약간 이렇게 위에도 세라믹이고요. 뭐 해놓은 상태 보여요. 이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아, 진짜 유니크한 아이템인데 요거는 개인보다는 업체분들. 업체분들이 있거나 또 요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은 요거 네. 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델레비타. 아, 네, 뜹니다. 자, 고기 갈게요. 고기 일단은 자, 차골 그릴도 지금 보시면 이제 250도가 네. 좀 잠깐 넘어갔는데 넘어갔어요. 네. 자, 이게 보시면 불이 이렇게 다 붙었습니다. 네, 붙었네요. 이 상태에서 차골이 붙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뚜껑을 얘는 열리죠. 네. 숯을 더 추가할 수가 있게. 아, 네. 숯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게 돌려감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아, 옆으로도. 네, 아, 근데 그렇구나. 이 정도만 해도 네. 충분히 고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넣기 전에 열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꽂던 고기니까 이렇게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이어집니다. 250도가 되면 네. 모든 균이 다 죽기 때문에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왜 지저분한데 그냥 올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문질러주면 딱 끝입니다, 청소는. 네, 이 상태에서 고기를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고기를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대로 그냥 놓을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얘도 훈연을 할 때는 이런 칩이나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가 타면서 이따 훈연이 될 거예요. 아, 이렇게 끝. 그렇게 닫고 얘를 닫아주시면. 아, 온도를 끝. 좀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네. 이대로.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냅도 얼마나 냅둬야 돼요, 이 정도로? 한? 아, 그 정도 원래 한 시간 정도, 이게 최대 두 시간 정도인데 한 시간 정도 갖고 약간 잘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실제적으로 저 정도 크기 하면 원래 한 시간 한 20분? 얘를 통으로 놓으면 두 시간이면 다 익어요. 아까 2시간. 처음에 보신 고기 사이즈 하면. 알겠습니다. 요거 지금 입고 있는데 요건 열면 안 되죠, 지금? 네, 안 여는 게 좋긴 한데 한번 보고 여기, 싶으면 옆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와, 한번 보시려면 잠깐만. 근데 맛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그러지는 않고 원래 안 여는 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 지금 저기 보시면 칩이 이렇게 훈연이 되고 있어요. 야. 오, 야, 이거 아까 그 고기 맞아요?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바베큐를.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릴이에요. 누구나가. 아. 제가 원래 기계를 만드는 기계쟁이였는데. 이걸 하면서 고기를 구워주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뭔 고기를 구워 그랬었는데 먹고 정말 너무 맛있다고 제가 친구들 휴식 몇 번 해줬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그릴을 사더니 에이 그릴 맛이었어 그 친구를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 아 비주얼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더 익히면 되는 거죠 이거? 네. 자 그다음 요거 이제 익는 동안 요거 좀 볼게요 대표님. 요거 캠핑용인데 네. 요거 아까 지금 잠깐 보여드렸지만 한번 조립이 어렵지 않아요? 아닙니다. 얘는 이게 휴대용으로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네. 요 케바라기 요 뭐 가스통은 워낙에 많은 거니까 알고 얘는 있는 보시면 그냥 저희가 이 구매를 하면 이 가스 호스까지 여기까지 듭니다. 아. 이게 주기 때문에 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네. 해서 가스에다 뭐, 대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되고요. 네, 이건 뭐 캠핑하시면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이 3kg짜리는 요즘에는 많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포스트 쓸 때 꼭 필요한 3kg짜리니까 이 제품은 아마 캠핑카, 모터홈이나 카라반 갖고 다니시는 분들 수납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여기에서 이것은 왜 조립이 어렵지 않냐면 잠깐만 네.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면 빠져요. 아, 이게 조립이 간단하군요. 여기도 이렇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아, 이렇게 그냥 올려서 그냥 고정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딱딱 끼고 네. 얘만 끼면 됩니다. 아.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그냥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게 딱 아, 이게 실리콘 같은 건가요? 네, 실리콘이 거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고정 홀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바람 불어도 빠지지 않게. 이것도 범망 다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그래서 보시면 망도. 아, 이것도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 깔때기도. 아, 사이즈만 다르지 기술은 똑같이 들어간 거네요? 네, 모든 게 똑같고. 네. 얘는 숯, 차콜 그릴. 아, 차콜 그릴. 차콜 그릴은 숯을 더 추가할 때 열려야 돼요. 아. 그래서 범망이 깨지니까 아, 얘만 이런 크롬 도금이나 스테인리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네. 근데 보시면 견고하게 이게 붙어 있죠. 이 저가형 제품과 비교하는 그게
이 무게감이거든요. 네. 딱 열었을 때 엄청 무거워. 여기 보시면 이런 느낌, 무게감이랑 이런 게 다른 거죠. 네. 네. 그리고 코팅되어 있는 부분들. 코팅에 보시면 얼굴이 비치죠. 이쪽에 보세요. 아, 얼굴이. 아, 그러네요. 네. 아, 이 정도의 코팅. 그래서 보시면 저가형 제품들은 이 고가형하고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가격대는 비싼데 울퉁불퉁한 이유가 얘는 고밀도 범랑이라고 해서 이거 얘 자체를 담궜다가 이렇게 걸립니다. 걸으니까 어느 쪽인가 흘러요. 그래서 흐른 쪽은 더 두꺼워져요. 저가형들은 저밀도 범랑이라고 해서 우리 그냥 페인트를 뿌리는 좀 스프레이로 칙칙칙 뿌려갖고 말려요. 그러니까 깔끔해 보기에는. 그런 차이. 그래서 저가형과 고가형은, 저가형은 얘가 떨어지면 유리에다가 이렇게 쭉 나가요. 고가형은 아까 보셨듯이 그 자리만 톡 떨어져요. 아웃도어 셰프 스위스 네. 브랜드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님이 저가형 브랜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는 그런 제품 아닙니다. 네, 이게 우리 저가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웃도어 셰프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가형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브랜드를 얘기해주면 모르겠지만 W사 네. 그 다음에 뭐 N사 네. K사 네. 이런 제품들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고 네. 이 제품에 비해서 가격대는 반가격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가예요. 마트에 파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가예요. 대표님 말하는 저가형이고 네. 요거는 그 하이엔드급 네. 약간 그릴게 가장 명품이고 그 다음에 네. 가장 고기를 굽는 사람의 품격을 바꿔주죠. 정말 품격을 바꿔주죠. 고기를 굽는 사람의 품격. 네. 그래서 셰프들이 되게 좋아하고, 제가 사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이 예전에 요거. 정말 유명하신 사모님께서 이 제품을 사셨는데, 사신 이유가 새 집을 갔는데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침대하고 이것 중에 선택을 하는데 자기는 침대는 옛날 것으로 되니까 이걸 사겠다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오시는 분들한테 무지근 다 제품을 아웃도어 싶고 사라. 그릴은 너무 좋다. 그분이 딱 그분한테 대체 왜 저희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뭐 호텔에 겨울에 예약을 해서 딱 갔는데 바베큐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아웃도어 셰프 그릴로 하는데 예약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안 해주고, 예약 안 한 사람은 우리 흔히 말하는 약간 그냥 일반적인 그릴들로 구운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꼭 사겠다고 다짐하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자, 드디어 이제 가스로 익힌 바베큐는 먹어도 됩니까? 이제? 네, 한 90% 익어서 이제 네? 겉에랑을 다 먹으면서 네? 안에 천천히 익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정말 기가 막힌 비주얼인데 익었을 때 모습은 어떤지 자 보도록 할 텐데, 아까 뭐 꽂으시던데요, 보니까 막 꽂고 하시던데. 아, 이제 온도계를 네. 꼽으면 네. 좀 더 확실하게 고기가 방향적으로 세팅이 되는 건가요?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75도, 76도, 77도, 82도 뭐 100% 익은 거고 이 정도면 다 지금 이거 거의 다 익었기 때문에 겉에부터 일단 드시면 돼요. 아, 비주얼 보십시오. 이거 지금 이야.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껍데기 부분이잖아요. 네. 우와. 안에 자 보시면 자 이대로 한 번도 안 뒤집고. 아, 뒤집지 네. 않고. 네. 아, 가스로 굽는 게 이런 비주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보통 수시로 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가스나 수시나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자, 먹어볼까요? 네. 와, 젓갈 갖고 오셨는데 껍데기 좀 먹어보세요. 껍데기 있는 데와 가운데와 같이 드셔보세요. 따로따로. 와. 그동안 제가 구워 먹었던 고기는 잘못 구운 거네요. 장비빨입니다. 장비빨.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 소금 후추만 뿌린 거고 그냥 장비예요, 장비. 그래서 와. 어떤 장비를 내가 살 거냐. 비슷한 것들 많지만 정말 좋은 거 선택하시면 후회 없이 평생 쓰실 수 있고 정말 누구한테든 사랑받고 고기를 구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정통 바베큐 이런 거군요. 네. 보시면 가스 그릴의 아. 장점은 이렇게 빵을 또 넣었어요. 지금 빵을 넣으면 좀 여서 고기랑 같이 드시면 왜냐면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한번 열어보시죠. 잘못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여기에다가 삼겹살 이거 자른 거 있죠? 네. 줄게 자른 거? 네. 그거 올려서 막 뒤집어서 굽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죠? 꼭 잘못됐다기보다도 얇은 것도 놓고 뒤집는 것보다는 딱 덮어놓으면 열이 위아래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익습니다. 야, 통으로 된 요 통삼겹을 사다가 네. 이렇게 굽게 되면은 30분 정도면은 이렇게 네. 됩니다. 가스로. 네. 자, 이게 아웃도어 셰프 브랜드 네. 가스 그릴입니다. 네, 누구나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아웃도어 셰프 그릴이죠. 아, 좋네요. 자, 대표님, 이거 그래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 요 그릴, 요 그릴. 아, 요 그릴은 가격은 좀 놀래고. 네, 저거. 아, 저거. 네온 570이라고 해서. 요거. 요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요 제품, 예, 똑같은데 요 제품은 143만원. 143만원? 네. 가스는 요 통은 주십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별도 이상, 이 상태로. 아, 143만원. 네. 자, 요거는요? 수술을 하는 거. 수술을 하는 것은 73만 8천원.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요? 캠핑용. 자, 캠핑용은 59만 8천원. 기능은 다 똑같죠? 네. 요거, 요도 가스니까. 네. 요 사이즈만 다르지 기능은 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가스? 네. 캠핑 가서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가방에 딱 넣고 가서. 네. 수술은 이제 좀 다르겠죠. 수술은 지금 입고 있는데. 지금 입고 있는데 숯도 네. 가스에 있는 기능을 채택해서 똑같은 기능이 나와요. 02-6933-7800 빛의 레저로 전화 주시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 셰프 이제 공식 총판. 네. 네. 아시아 총판인가요? 네, 아시아 총판입니다. 아, 그래서 빛의 레저의 아웃도어 셰프 바베큐 그릴. 네. 전화하시면 상담하고 배송이 되는데. 네, 배송은 택배로 보내주고 네. 누구나 조립할 수 있습니다. 아, 택배로 보내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고기를 또 빵에 싸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숯그릴이 아니고 가스그릴이든 숯그릴이든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고기를 빵에 싸서 드시면 훨씬 또 담백해요. 이건 이제 독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뜨겁습니다. 하면... 아, 어우, 빵이 뜨거운데요? 네. 가스그릴의 장점이죠. 빨리 이게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고기를 꼬드실 때, 맛있습니다. 드시는 빵이나 야채를 같이 해서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술안주보다는 식사용으로. 네, 식사용으로. 네, 식사용으로. 함께 아침. 식사용으로 좋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릴에서 고기만 구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토마토든 고구마든 감자든 옥수수든 정말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죠? 예, 너무 편해요. 마트에 가면 핫소스들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걸로 버팔로 윙 많이 만들어서 해먹죠. 버팔로 윙, 윙 봉 사다가 섞어가지고 딱 구우면 양념을 해도 늘어붙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익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지금 숯은 지금 온도가 거의 350도까지 올라갔어요. 좀 더 네? 이렇게 뭐 오버쿡이 되더라도 좀 빨리 익히기 위해서 얘를 열었습니다. 네. 열으면 밑에 들어가는 공기에 대해서 나오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화력이 세지죠. 그래서 좀 빨리 익으라고 하는 겁니다. 350도까지 올라가는 그릴이 있습니까? 다른 제품도?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거의 안 쓰죠. 나중에 내구성 문제가 생기니까. 아웃도어 셰프 이 제품이 네. 국내 호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호텔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또, 펜션, 고급 펜션들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죠? 호텔 셰프들이 쓰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그릴들은 한 사람이 붙어서 한 사람이 고기를 구워야 되고, 한 대다 하는데 얘는 고기를 넣어놓고 셰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드는 거죠. 뒤집지 않고 네. 냅두는 거죠. 내려오는 네. 하루 종일 나도 타거나 말리는 게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 그리고 요 데크 위에, 잔디밭 네. 위에, 그 캠핑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바베큐를 한 사람의 품격이 올라가는, 올라가는 이 제품들, 아웃도어쇼. 143만원. 73만 8천원 밖에 달려 있습니다. 네. 휴대용으로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네,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들고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분리형이죠. 네. 가방에 담고 다니는 요거는 가격이 598,000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구매하면 배송은 얼마나 걸립니까? 배송은 보통 뭐 택배 기준이니까 늦게 거의 뭐 그 다음 당이 다음 날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틀 안에 들어갈 겁니다. 네, 전국 어디든 다 네.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마지막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02-6933-780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연기의 유문을 가졌는데 보시면 지금 온도가 27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70도에 고기가 들어있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열면 이거 하고 있죠. 근데 연기가 안 난다는 거죠. 보통 이 정도 고기를 구우면 돼지고기인데 막 연기가 뭐 엄청나게 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요건
입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제품이니까 보시면 요거죠 대표님. 요거 보시면 네. 다시 열어 보시면 요게 이제 깔때기. 요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뒤집어 놨지만 네. 자 고기가 구워질 때 기름이 밑으로 빠지죠. 이렇게 빠지면 한 곳으로 모여서 내려가서 여기 기름바지에 다 닿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표님 가스가 지금 이쪽에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화구가 이쪽인데 네. 여기서는 화구가 안 보여요. 네. 열어보시죠. 보시면 여기 화구 안 보이고 이것도 한번 열어보시죠. 깔때기도 열고 하면 여기 화구가 어디서 여기서 올라오는 거야 불이? 아니죠. 여기에서 이렇게 전체가 화구죠. 이렇게 옆에 사이드 옆에. 아 사이드가 아 여기 아 여기에 지금 아, 화구가 이렇게 있군요. 아 다시 닫아주시면 깔때기를 지금 어떻게 대표지는 거네요? 대표 깔때기가 대표지긴 어차피 열에 의해 더워지는데 네. 대표지는 것보다는 열이 이 사이드로 이렇게 올라와서 아 대류 현상으로 네, 대류 현상으로 올라와서 이 뚜껑을 받고 아,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익혀진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온도인데도 자 보시면 연기가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고기가 하나도 안 타죠, 그리고. 네, 고기도 안 타고. 네. 이게 아마 또 기술이 아닌가. 아웃도어 셰프의 네. 특허죠. 네. 자 수소로 차콜, 네 차콜 수소로 굽는 그릴 한번 열어봐 주시죠. 온도 좀 보면 거의 270도에서 멈춰 있네요. 네. 자 열어보시면 와 비주얼 루트무. 어 가스 보채기 장난 아닌데요. 그죠. 조금 더 해야 하는데 70도인데 일단은 사이드 쪽을 잘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다 익었는데 사이드 쪽 자 한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깔때기가 있어서 기름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연기가 좀 덜 나는 거죠. 얘도 거의 안 나죠. 이게 기름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아 아까 이 훈연 때문에 나는 거였군요. 네. 이거. 이게 보시면 하나도 안 탔죠. 아... 이렇게. 자 일단 얘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뭐 딱 드셔보시고 네. 가스와 숯의 마찬가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까 제가 먹었던 건 가스로 구운 네, 고기였고 이건 숯으로 차콜 숯으로 구운 자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가장 맛있어 보이는데 부드럽죠 훨씬 더 햄 맛이 나는데 햄 숯에서 구우면 약간 햄 맛이 나요. 가스로 구운 건 돼지고기 본연의 그 부드러운 맛이었는데 숯으로 구운 건 그 햄을 구운 것 같은 그 맛. 네, 그 맛이 나요. 햄 맛이 납니다. 약간 스모크 네. 향이 네. 확 나면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맛 차이는 가스나 숯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숯은 낭만이 있다는 거. 가스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빨간 게 훈연이 들어가면 이게 빨간해져요. 이렇게. 이렇게 훈연이 들어가면. 진짜 맛있긴 맛있네요. 근데 보시면 안 뒤집고 안 타고 내가 뜨거운 열에서 고기를 구울 필요 없이 누구나 편하게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릴이에요. 그동안 대표님 10년 동안 바베큐 구우면서 팔았을 때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구매하세요? 정말 다양하죠. 요식업도 많고 그다음에 전원주택 있는 분들도 많고 또 특히 미국 타입의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불편했던 것이 다 개선됐기 때문에 구매율이 확실히 높죠. 처음에는 왜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달라요? 왜 비싸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내용물을 보고 고기를 구워본 걸 보면 아 이거구나 하면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찾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지 않고 네. 그냥 가격만 보고 구매하시게 되면은 불편한 걸 찾을 수가 있고 그쵸. 또 개선된 걸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오늘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연락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웃도어 셰프 전화번호 알려주시죠. 네, 02-6933-7800. 네, 그래서 직접 구워보시고 네. 바베큐의 참맛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고서 삼겹살 잘 나온 거를 넣어도 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열어보시면 이렇게 덩어리채 된 제품을 돼지고기를 넣고 뒤집지 말고 그대로 냅두면 지금도 네. 아까 저희가 잘라먹고 한 40분 흘렀거든요. 그죠. 근데 계속 익어가고 있습니다. 더 맛있어 네. 보여요, 지금 이게. 원래 바베큐는 네. 오래 하면, 2시간 이상을 하면, 요 부분에서, 껍질 요 부분에서. 와, 이거 진짜 완전히 한번 잘라봐 주실래요? 야, 이건. 잘라보기 전에, 네. 이게 바베큐가 좀 더 되면, 여기가, 와. 이 지방질이 조금 더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코기 좀 찢어져요, 닭고기처럼. 아, 그러네요. 이게 드셔보세요. 이게 좀 더 돼야 되거든요. 그거 드셔보세요.
원래 그 정도 되면 2시간 이상 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이게 닭고기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 비계 부분, 껍데기 비계 부분이잖아요. 네, 비계 부분이 녹으면서 이게 살코기가 돼요. 닭고기 같아요 진짜. 네. 많은 제가 전시 때 많은 사람들이 꺼주면 이거 닭고기 아니에요 하는데 진짜 닭고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 비계 부분이거든요. 야, 근데 이거 딱 걷어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좀 더디면 이제 쭉쭉 찢어져요 이게. 이렇게. 저기 이제 필리핀 가면은 레촌이라고 있죠. 네.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게 바베큐 하는 것처럼 껍데기 맛있게. 그래서 바베큐는 슬로우 쿠킹, 천천히 온도도 낮게 놓고. 네. 오랫동안 장시간 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 특성상 빨리빨리가 만연했는데 얘 자체에서 놓고 뜨거운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시간을 안 재보고 나서 몇 시간 걸려 물어볼 뿐인데 정말로 딱 시간을 재보면 실제보다 빨라요. 우리가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을 때 내 입에 들어갈 때까지가 거의 20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거기는 반찬이 나오고 소주 한 잔 먹고 뭐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 얘는 내가 고기를 넣어놓고 언제 먹지 하지만 넣고 얘기하고 놀다가 먹으면 돼요. 좀 알겠습니다. 빨리 먹고 싶으면 12시에 먹고 싶다면은 10시에 넣어놓고 그냥 다른 일 하시다가 TV를 보다가 놀다가 와서 먹으면 돼요. 그런 제품이 바로 아웃도어 셰프 제품입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네. 고기도 구워보고 맛도 보고 좀 맛있게 체험도 하고 제품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또 캠핑 또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 이 제품 하나 갖고 있으면 정말 아까 품격 올라가는 바베큐 같이 오신 분들이 앞에서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 그죠. 네, 그런 제품 많은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내가 친구 뭐 가족들 앞에서 이거고 친구들 앞에서 정말 이거 좋았다. 너무 친구들이 너무 맛있다. 가족들이 너무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또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고객 분 중에 그분은 저희 그릴을 한 3대 정도 지금 쓰시는데 본인은 하나 쓰고 처갓집도 하나 사주고 자기 집에서 사줬는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니네 형제들 중에서 니가 사준 거 포함해서 가장 좋은 제품이었다. 나머지는 다 흐렸고 가장 좋은 거였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진짜 더 크고 좋은 거 이런 비싼 걸 사고 싶다고 해서 그 아들이 아이고 이게 최고 좋은 겁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츠레저의 아웃도어 셰프 바베큐를 한번 더 알아봤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